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한 달간 연기했던 부처님 오신 날 행사가 오늘 열렸습니다.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지 않은 상태여서 사찰과 불자들은 스스로 방역 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. 유영재 기자입니다. 울산의 한 사찰 진입도로. 도로가에 차량들이 빼곡히 주차해서 빈자리가 없습니다. 코로나 사태 이후 오랜만에 많은 불자들이 몰렸기 때문입니다. 항상 마음에 부처님을 담고 있기 때문에 행사 기간이 늦춰져도 꼭 왔다가 가야 마음도 편하고. 사찰 안으로 들어가려면 체온 체크와 방역록 작성, 손 소독을 꼼꼼히 합니다. 평상시보다는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.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감염을 우려로 평상시에 한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봉축 법요식 행사장에는 널찍널찍하게 의자가 배치됐습니다.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지키기 위해 법당 방바닥에는 아예 테이프를 붙여놨습니다. 코로나 감염 우려로 사찰을 찾지 못하는 불자를 위해선 유튜브 방송이 진행됩니다.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음식 제공을 중단했던 공양간 문도 활짝 열렸습니다. 불자들이 한 방향으로 앉아 가급적 대화를 자제하고 식사를 합니다. 실내 식사를 꺼리는 불자를 위해 야외 식당도 마련됐습니다. 스님은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해준 불자들에게 감사를 표했고 이 위기를 슬기롭게 이겨내자고 격려했습니다. 또 부처님 가르침을 상기하면서 자신을 잘 지키고 그때 바로 수행하기 좋고 마음 닦기 좋은 기회로. 이번 행사는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하고 각 사찰이 지난 한 달 동안 코로나 극복과 치유를 위한 기도로 쌓은 공덕을 중생에게 돌려준다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. MBC 뉴스 유영재입니다.